정신건강평가 웃기네요. 외국인 제외라는 거는 결국 이 통역이 힘들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외국인 차별인가요? 아니요, 통역에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아. 여기에 노란색 표시 쳐놨네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닥터 이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네, 지난 시간에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 검진센터 세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한번 같이 해봤잖아요. 상당히 예,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기운을 받아서 이번에는 이제 대학병원 세 군데를 한번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점점 본격적으로 갑니다. 세 대학병원 모두 여러분들이 그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걸로 생각되고요. 공개하나요? 네, 이름 공개합니까? 아, 이름은 공개하기 좀 그렇죠? 네. 기회가 된다면은 예, 대놓고 이렇게 하는 컨텐츠도 나중에 한번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50만 명 기념? 평생 못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제공해드리는 표는 일단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종합검진 무료 항목들 기준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 거고요. 뭔가 선택적으로 더 받고 싶다 그러면 비급여 검사비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돈을 내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그 수도권 대형 검진센터와 대학병원의 차이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학병원 검진센터의 경우에는 그 기본 포함 항목이 매우 적어요. 적고 그 다음에 비급여 검사비가 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일단은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야, 현대 기아차 느낌이네요. 옵션이 많은. 일단 첫 번째로 여기는 대학병원이잖아요. 네. 뭐 MRI 싸게 찍는 법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종합병원, 뭐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당연히 모든 게 비쌉니다. 그렇죠.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일단은 초음파사를 안 써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지. 네. 수도권의 대형 검진센터는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뭐 간호사나 약간 방사선사를 초음파사로 고용하고 약간 이렇게 대형으로 약간 굴리는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학병원이 일단은 초음파사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좀 더 전문적일 수 있겠네요. 아니, 대학병원 자존심이 있지. 네. 그래서 일단은 초음파사를 쓰면 일단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 싸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학병원은 조금 그래서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상이 만약에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검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급 병원으로 쏘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약간 대학병원은 그냥 본인 병원에 그 해당 과로 이렇게 바로 트랜스퍼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진료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 저희 부모님도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네. 이상이 발견되니까 바로 예약을 교수님 예약을 잡아주시더라고요. 원스톱으로 요새 하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이 비싸다고 알고 계시고 이 표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일단은 A, B, C 대학병원으로 지난번처럼 네. 비슷하게 좀 나눠볼게요. 네. 예, 그럼 기본검사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여기도 A형 간염에서 차이가 있네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완전 필수는 아니다. 네. 근데 옵션으로 반드시...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다. 하지만 이게 뭐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세는 지장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포함되어 있고 네. 여기도 이상하게 아밀레이즈 검사가 B 대학병원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비싼 검사인가? 왜 이렇게 필수 항목으로 안 해놨을까요? 아밀레이즈는 그냥 간단하게 할 만한데. 그 다음에 에이즈 매듭 검사 건주쌤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거는 뭐 평생에 한 번쯤 해봐야지. 네, 그리고 여기는 대장내시경이 좀 비싸다 보니까 이게 대변 분변 검사가 일단 기본으로 포함이 들어가 있어요. 저걸로는 근데 모든 걸 잡아낼 수 없잖아요, 사실. 민감도가 한 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차원이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포함돼 있고 골밀도 검사가 B와 C 대학병원은 없고요. 네. A 대학병원은 여자분들만. 남자분들은 나이가 있어도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나 봐요. 이거 성차별로 봐도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여자분들이 아무래도 호발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젊은 여성은 굳이 필수는 아니니까요. 네. 일단은 그 최소한 그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들은 꼭 네. 받아보시는 게 좋다는 점. 네. 암 검사가 이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봤다시피 4종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췌장, 대장, 간, 뭐 여자분들은 난소암, 남자분들은 전립선 암이었는데 B 대학병원이 5종이라고 돼 있고 C는 좀 부족하네요. C는 2종이라고 돼 있는데 종양포지자 이 피검사일 거 아닙니까? 피검마커일 것 네. 같아요. 종양내과가 없나? 그러니까요. C 대학... 그럴 리가요. 조금 모자라네요. 아쉽다. 기모 마커가 약간 아쉽네요. 네. C대학병원이. C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네. 자, 여기서 상복부 초음파가 B대학병원은 선택으로 넘어갔어요. 일단 B 걸러야겠다, 보니까. 이게 선택 검사로 넘어갔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따가 이 선택 항목 1에 상복부 초음파가 넘어갔다는 이건 말이에요. 이건 안 되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검사인데. 아, 네. 이게 꼭 필요한 검사인데.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게 가장 큰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특수초음파예요. 여기 수도권 대형 검진센터는 대부분 포함이 돼 있긴 했잖아요. 네. 여기는 다 선택검진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C는 뭐죠? 이거는 아예 다 X로 쳐놨네요. C는 없어요, 그냥. 다 그냥 비급여로 추가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병원의 자존심인 같은 건가? 예, 그런 거 같아요. 할 테면 해봐라, 약간 이런 거. 대학병원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많은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고 그쵸. 하더라도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알고 계속 그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대학병원의 펑션 자체가 검진의 기능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고 이제 뭔가 어려운 케이스가 왔을 때 치료를 해주는 역할이어야지. 그쵸. 그리고 이제 내시경 수면비도 저희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을 예상했는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A대학이 위 6만 원, 위대장을 같이 하면 10만 원이에요. 이게 프리미엄 값이죠. 이게 호텔 가도 5성급 호텔 가면 더 비싸지는 그런 느낌. 비슷한 이치입니다. 네, 네. B대학병원은 7만원. 네. C대학은 이걸 또 다시 선택 항목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7만원을 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 추가 항목이 와 B대학은 없어요. 자존심이죠. 대학병원의 자존심이죠. 투입차 옵션 없듯이 약간 네. 그런 느낌이냐? 아, 우리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약간 이런 된다. 자존심. 네. 예, A대학병원은 뭐 조직검사 비용, 뭔가 조직검사 했을 경우 네. 무료. 네. 그 다음에 C대학병원은 CRP. 저거는 사실 굳이 뭐 염증이 없고 증상이 없는데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아, 그리고 아까 C대학병원은 뭔가 포함 안 돼 있는 게 엄청 많았잖아요. 네. 근데 기본 추가 항목은 이 세 개 중에 가장 많긴 해요. 근데 딱히 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은 뭐 그냥 배둘레 재고 약간 체중 네. 키 뭐 이거 하는 거잖아요. 정신건강평가. 이거 좀 웃기네요. 외국인 제외라는 거는 결국 이 통역이 힘들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외국인 차별인가요? 아니요. 통역에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아, 통역사에는 예. 이제 쓰고 싶지 않다. 아. 그리고 뭐 헬리코박터, 아니면 구강문진.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생색내기용이다라고 부어집니다. 네. 쉽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선택 항목을 보시면 좀 많아요. 이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골라봅시다, 각자. 저 같으면 그때그때 돌아가면서 선택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경동맥 초음파를 가장 먼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에 따라서 만약에 60세 이상 남자분이시면 전립선 초음파도 고려를 한 번 정도는 전립선 중요하지. 뭐 뇌 CT는 좀 그렇고 좀 저설량 흉부 CT는 이제 만약에 흡연자시라면 그리고 나이가 한 50세 이상? 맞아요. 비흡연자도 암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 한 번쯤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이게 작은 거는 안 보이기 그럼요. 때문에 사실 CT가 가장 정확하긴 하거든요. 네. 로도전은 찍어볼 만하죠. 그리고 약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 가끔씩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B대학병원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심장 칼슘, 칼슘 CT 있고 이게 심장 칼슘 CT 찍으면 폐도 보이던데요? 아 같이 보이죠. 그래서 굳이 폐 CT 말고 이걸 찍어도 폐에 대해서 인터프리테이션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네. 근데 이게 심장 칼슘을 찍으면 이게 전체 흉곽을 싹 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약간 좀 한정적으로 찍는 경우도 있어요. 좀 그러면 그 외부에 있는 약간 외곽에 있는 건 좀 안 보일 그쵸, 수 있다. 폐 약간 그 심장 근처 폐는 보이는데 완전 사이드나 이렇게 어퍼 쪽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경추, 요추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B대학병원이 상복부 초음파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좀 해주지. 여기에 노란색 표시 쳐놨네요.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저 위로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아무리 대학병원이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B대학병원 좀 마이너스 점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C대학은 여기는 진짜 별로 소용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C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야, 어디냐? 여기가 좀 쓸데없는 검사들 위주로만 많이 아니, 배치가 된 것 같아. 이거 펄스 웨이브 벨로시티. 이거 굳이 이거 할 바에는 그냥 경동맥 초음파를 하죠. 네. 내장 지방은 찍어서 뭐 하냐라는 얘기를 했었죠. 예. 그렇죠. 이게 뭐 피하 지방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냐.
혼모 시스테인은 뭐야? 신생아들 대사 이상 검사할 때 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렇죠. 항산화 뭐냐, 항산화. 항산화 중요하다고는 하죠, 요즘. 그 중요한 정도겠죠, 뭐. 예.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간 시대학병원은 너무 선택 항목 1이 부족하다. 네, 그렇네요. 딱히 뭔가 선택하고 싶은 거 네. 없다. 약간 다 검사 항목들을 보는데 다 기분 이상하죠, 왜? 그렇네요. 뭔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제가 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은 검진센터보다는 포함 항목이 훨씬 적어요. 네. 그렇네요. 그거를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자, 선택 항목 2. B는 이건 좀 약간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위장조형 촬영을 아예 그냥 옵션에 안 넣어놨어요. 아, 그래. 그냥 상식적이네요. 네. 그냥 위내시경, 나머지 A와 C는 둘 다 일단 네. 위내시경과 네. 위장조형 촬영 넣어놨는데 이것도 다 수면 시에는 비용 부담 네. 추가예요. 네. 똑같네요, 거의. 네. 자, 이게 끝이에요. 선택 항목 3은 아예 없고요. 이게 끝입니까? 없어요. 네. 아...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일단 네. 검진 가능 시간이 A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토요일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토요일이 안 되는 토요일 날은 인건비가 배로 들어서 안 하는 건가요? 토요일이 대목이잖아. 대목인데. 참고로 이거는 직장인 무료검진입니다. 직장인 무료검진 대상이기 때문에 돈 더 내고 하는 분들은 토요일에도 해주겠죠. 그래서 예, 그래. 토요일은 제가 보기에는 따로 빼놓은 것 같아요. 더 비싼 고객들을 위해서. 여기는 이제 그 대량의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 회사랑 이 대학병원이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평일에 몰아놓은 것 같아요. A대학병원은. 보통 근데 직장인들은 평일날 이렇게 검사를 하면 하루 쉬게 해주지 않나요? 반차라든지. 그래서 주말에 잘 안 받긴 하죠. 그쵸. 그래서 보통은 따로 이제 평일에 시간을 내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래요. 어쨌든 토요일은 없다.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B와 C 다 토요일 검진 가능하고. 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골라야 돼요? 아니, 이 중에 고른다면. 일단 한번 골라보자. 네. 굳이 고르면 일단 저는 A. 왜냐면 B씨가 다 기분이 상해요. 그래요? 너무 포함이 적어서? 너무 기분 상하게 했어. 근데 만약에 B나 C가 네. B5 병원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A, B, C 중에 굳이 고른다면 저는 네. A를 고를 것 같고 저는 저번 영상에 있었던 그냥 일반 검진센터를 갈 것 같아요. 거기서 진단을 받고 이상이 있으면 그때 대학병원을 갈래. 굳이 뭐 그 매년이나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데 그렇죠, 대학병원 그렇죠. 계속 가기 좀 부담이 그렇죠, 된다. 커피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으러 호텔까지 굳이 갈 필요 있나? 약간 그렇죠.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C는 배제인 게 이게 선택 항목이 너무 장난질을 많이 해놓은 것 같고 A, B 중에서는 그래도 A가 선택 항목 쪽에서 조금 더 좀 다양하고 좀 필수적인 것들이 많고 무엇보다 이 상복부 초음파가 B가 빠져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네, 맞아요. 저도 A로. 그러니까 A는 선택 항목에서 뭘 골라도 크게 함정 카드는 없잖아요. 다 어느 정도 꼭 필요한 항목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저도 두 쌤이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은 B대학병원에 일단 상복부 초음파를 선택 항목 1로 빼놓은 게 상당히 조금 거슬리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 B를 제외하고 네. 예, C대학병원도 마찬가지로 예, 권쌤 말처럼 선택 항목 1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 너무 빈약하고 사실 기본 추가 항목에 있는 이런 CRP라든지 네. 뭐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든지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해도 어쩌라고. 오히려 이게 약간 함정카드 느낌. B, C를 제외하고 나면 그나마 A가 이 세 대학병원 중에서는 그나마 좀 합리적인 그쵸. 편이 아닌가. 근데 그쵸. 대학병원 전반적으로 뭔가 브로드하게 커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네. 돈이 진짜 많아서 막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면 가는데 그게 네. 아니면 권주쌤 말대로 그 전문 건강검진 센터로 가서 좀 브로드하게 다 검진을 받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부분들만 대학병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스크리닝은 1차 기관에서 하고 2, 3차 기관은 치료를 위해서 좀 남겨놓자 이런 생각이네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본인의 약간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대학병원까지 비교를 해봤고요. 만약에 반응이 좀 더 좋다면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대형 빅5 가나요? 빅5 근데 이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예 그냥 이름을 까고서 네. 그 비교를 해보는 시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 조금 더 반응이 좋으면요. 네. 예, 그 오늘 말씀드린 거는 다 약간 저희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대학병원이나 뭐 검진센터 약간 어디를 갈 것이냐 네. 고민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